여러분 안녕하세요. 레이입니다. 오늘은 남자친구 부모님과 함께 문경에서 유명한 문화 콘텐츠 테마파크인 에코랄라에 놀러 왔습니다. 에코랄라 입구로 들어가시면 가까운 곳에 모노레일이 있습니다. 모노레일은 가은 오픈세트장으로 이동할 수 있으며 탑승권은 별도로 구매하셔야만 해요. 여기서 말씀드려야 할 게 하나 있어요. 만약 여러분이 주말과 같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날에 방문하신다면 먼저 문경 석탄박물관에 거미열차를 타러 가시는 게 좋아요. 대기줄이 엄청 길거든요. 가은 오픈세트장은 고구려궁, 신라궁, 안시성, 요동성을 비롯해 성내마을 시장으로 구성된 사극사령장이에요. 실제 현존하는 고구려성의 답사와 수계열관의 자료조사를 거쳐 충분한 고증을 바탕으로 정교하게 재현한 세트장이라고 합니다. 지난번 문경세제 오픈세트장도 정말 멋있었지만 이곳 가은 오픈세트장 역시 정말 멋있습니다. 와, 엄청 잘 만들어놨다. 여기서 영화랑 드라마를 촬영하는 거구나. 촬영장을 돌아다니다가 엄청 예쁜 곳을 발견했어요. 왠지 여기서 사진 찍으면 이쁘게 나올 것 같아서 찍었는데요. 세트장이라서 그런가 정말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도 이곳에 오시면 사진 많이 많이 찍으셔야 돼요. 배경이 멋있어서 어떻게 찍어도 예쁘게 나올 거예요. 이곳은 실제 탄광지역에 조성된 석탄박물관이에요. 석탄의 역할과 그 역사적 사실들을 전시 보존한 곳으로 거미열차 탑승 장소와 연결되어 있어요. 박물관 구경을 모두 끝낸 저희는 거미열차를 타러 가보기로 했습니다.
거미열차를 타고 동굴레를 이동하면서 총 8개의 테마로 이루어진 전시관을 관람하는 체험형 전시공간. 저희는 사람이 많이 몰려서 약 1시간 정도의 대기 끝에 탑승할 수 있었습니다. 안에 그렇게 많으니까 애들이 거미열차 관람을 끝내고 나오면 바로 오른쪽에 은성갱도가 나옵니다. 은성갱도는 실제 석탄을 캐던 곳이라고 해요. 갱도의 일부에 마네킹 등을 이용해 실제 석탄 캐는 모습을 재현해 놓았습니다. 즐거운 추석입니다. 은성갱도를 지나 내려오면 탄광 사택촌이 나옵니다. 은성 광업소 가행 시절 실제 사택촌을 모델로 만들어진 곳이에요. 내부에는 실제 광부들의 생활상이 재현되어 있었습니다. 문경 에코랄라 여행 브이로그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에는 보여드리지 못한 곳이 많아서 문경에 오시면 꼭 한번 둘러보시길 추천드려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한번 눌러주세요. Now I'm sitting here like I'm no one.